네, 일장춘몽이 뭐예요? 일장춘몽? 네. 꿈에서 깨고 나니 꿈에선 봄이었는데 깨고 나니 봄이 아니더라 이런 일장춘몽이에요.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일장춘몽은 옛날에 장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예쁜 꽃들이 그냥 화려한 꽃들이 막 피어있는가 그래갖고 봄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딱 깨고 나니까 그대로 전쟁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연아 노래 중에 호접몽이라고 있어요. 호접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일장춘몽은 그런 얘기더라 이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 같은 날도 한때더라 했어. 일장춘몽 한때더라. 일장춘몽. 자, 예. 여기서 제가 이 춘자 다음에 기교를 넣었어요. 어떻게? 일장춘몽, 춘몽 이렇게 넣었어요. 네. 일장춘몽. 다시 시작. 일장춘몽. 예, 올라갔다 내려오게 넣었어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기교 들어가는 게 훨씬 트로트의 맛을 살릴 수 있어서요. 일장춘몽 한때더라. 호흡 여기 딸꾹질 해주고. 일장춘몽 한때더라. 쉬고 시작. 일장춘몽 한때더라. 도란도란 살아보자. 예, 도란도란 살아보자. 다시 시작. 도란도란 살아보자. 잘한다. 헤이. 믿다가도 고운 것이 사랑 아니더냐. 자, 아니더냐, 아니더냐, 아니, 예. 사랑 아니더냐, 아니더냐. 자, 여기서 기교를 놓습니다. 아니더냐에서, 예. 사랑 아니더냐. 밴딩이라는 기교예요. 예. 무슨 기교야?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가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야. 아니더냐. 아니더냐. 이걸 빨리 하면 아니더냐. 아니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사랑 아니더냐. 아이고 잘 돌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예, 사랑 아니더냐. 예쁘게 그죠? 오늘이 간다고 서로 말아. 다시 시작. 오늘이 간다고 서로 말아. 또 내일이 오는 것을. 예, 오가 올라왔어요, 그죠? 또 내일이 오는 것을 애매 세월 탓하지 마라. 다시 시작. 애매 세월 탓하지 마라. 자,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손 들어보세요. 세분 되세요? 애매 세월이 뭔지 아세요? 네 분이시구나. 애매 세월. 에? 자, 에. 그게 뭘까? 이게 애매 세월이란 말이 경상도 사투리래요. 근데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면 애맨이란 단어가 없어. 단어가 없는데요. 여기서 아마 작사가가 경상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애맨 세월이란 엄한 세월. 예. 너그 엄한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뜻이야, 이게. 예. 왜 쓸데없이 이 사람을 탓하냐, 이게지? 예, 애맨 세월. 죄도 없는 세월만 탓한다 이 얘기야. 죄도 없는 세월만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애는 세월 탓하지 마라. 다시 시작. 애는 세월 탓하지 마라. 인생 시계 돌고 돈다 돌고 돈다. 다시 인생 시계 돌고 돈다. 세월 위로 구름이 간다. 다시 시작. 세월
세월 위로 구름이 간다. 홍야홍야 살아보자. 홍야홍야 살아보자. 아이고 잘하셨어. 아이고 잘하셨어. 예. 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 책 보세요. 책에 보시면 아래서 두 번째 줄 있어요. 홍야홍야 살아보자 위에 숫자 4자 써있죠. 이 아래다가 영어로 DC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지금 기교를 하나, 아니 그걸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여기서 악보에서. 근데 DCEX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가서 2절로 돌아가라 이 얘기야. 2절로 여기 써있죠. 2절 2절로 쭉 가서 힘겨워도 모두 모두 버리고 웃자 웃자 웃어 보자가 어디로 내려가? 아래로. 네. 맨 마지막 줄로 내려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려가. 이걸 여기다가 DCBX3X라고 써야지. DCE3X야. 3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절이 어디야? 예. 일장 춘몽 한때더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마지막에 정등님과 마주하면서 일로 마무리 가는 거야. 예, 아셨죠? 네. 예. 자,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맨 세월 전에 우리 오늘이 간다고 서러워 마라부터 갈게요. 마지막에 비스가 들어갑니다. 3절에서 비스. BIS라고 해서 홍야홍야 살아보자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홍야홍야 살아보자 이게.